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정지등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정지등은 이쪽에 있습니다. 요 위쪽. 얘를 선택하고, 서피스 엉뚱한 데가 선택된데, 얘. 얘만 남게 하겠습니다. 미들 클릭. 얘를 백뷰에서 보면서 작업해야 되는데, 백 이미지 보이게 하고, 프론트는 감춰주겠습니다. 그리고 프론트 뷰를 백뷰로 바꿔주겠습니다. 백뷰로 바꿔주기 위해서, 셋뷰에서 백을 선택합니다. 그러면 조금 전에 남겨둔 서페이스가 보이게 된 겁니다. 여기 정지등을 볼수 있는데,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고, 정지등이 어떤 거냐? 정지등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정지등. 이 정지등 중에 요 반을 요쪽에다 그려줘야 합니다. 정지등을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트를 하고서 클릭하고 조금 확대해서 어느 정도 클릭하겠습니다. 그리고 좌우대칭을 생각해서 Shift키를 누르고 어느 정도 클릭해주고 그다음에 Alt키를 누르고 스냅이 안 되게끔 하고선 이 정도 이 정도 클릭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라이클릭 요 흐름이 요 위쪽 엣지의 흐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준 겁니다. 그리고 클릭, 클릭, 라이 클릭해줍니다. 여기가 좀 부드럽게 돼야 되니까 필렛을 주겠습니다. 레디어스는 한 1.5 정도 주고 클릭. 이제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다시 컨트롤 Z하고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다시 리둘러 주겠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이 컵을 이용해갖고 이 서피스를 절단하겠습니다. 스플릿 스플리터 오브젝트 서피스 선택하고 라이 클릭 커팅 오브젝트 커브 선택하고 라이 클릭. 그럼 다음 같이 정지등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라이 클릭해서 전체 다 나타나게 하고 보면은 이렇게 정지등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